내가 살아갈 적에 그래도 별로 힘든 게 없었어. 그렇게 큰 고력도 없었다. 내가 삶에 뭐 이렇게 풍파가 있어가지고 내가 삶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 소리는 안 나옵니다. 대답을 하시면 돼요. 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식도 내 가정이 되게 소중하신 분이고 네. 내 남편한테도 잘 하시는 우리 기준님이신데 내이 아홉수에 들면서 망신수가 들어있고 아. 왜이 망신수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이 망, 남자로 보여요. 엄마 옆에 누구야? 남자? 엄마 아저씨 말고 남자 있지 않아? 저는 지금 혼자예요. 그러니까 예. 신랑 원래 신랑 말고 아. 응? 남자가 있다고 엄마 옆에. 저 같이 일하던 대표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냥 남자가 아니야. 망신수가 들어있다고 이 남자 때문에. 이 남자 혼자예요? 아니에요. 그치? 예. 그러니까 망신수가 들어있다고. 정리하세요. 네. 내가 이거 아닌 것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의지를 하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가는 걸 막지를 못했다 그래. 그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순간까지 왔어. 근데 이제는 더 창피당하기 전에 내가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리고 내가 조금 또다시 외로워지고 그게 두렵겠지만 이때까지도 꿋꿋하게 잘 지내오신 분이시니 내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엄마는 이거 말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 내가 금전줄에서도 내가 아둥바둥은 한다마는 응? 네. 아둥바둥하고 살아. 맞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크도 이게 되게 많아. 한달한달 살아가면서 네. 근데 크게 내가 그런다고 없어서 너한테 꼬가면서 살지는 않으니 그래도 큰 돈은 없어도 그냥 내가 쓸수 있는 돈은인데 굳이나 이 망신수가 엄청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다고 우리 엄마가 가만히 앉아서 일은 못해요. 네. 나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 네. 가만히 앉아서 사무 보고 뭐 앉아서 조립하고 이런 거일 못해요. 네. 공장을 가더라도 그런 일은 아니 되시니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셔야지 우리 기준님한테 그나마 금전으로 돈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엄마 남자가 되게 많아요. 남자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눈이 가는 남자가 없을 뿐이지 나를 좋다하는 남자들은 많거든. 근데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남자가 없어. 없다. 맞아요. 다 이상한 사람이야. 맞아요. 내가 돈을 줘야 되든지, 아니면 조금 뭔가 까리하니 유부남이 아, 다 되든지. 유부남들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거래 혼자 있어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되게 쉽게 보는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맞아요. 짜증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싶기도 하다마는, 그 중에 귀인도 있다. 귀인? 근데 엄마가 자지는 말아라. 네. 내가. 안 자고 난 다음에 나한테 기인이다. 자면 망신수입니다. 네. 근데 내가 누군지 참 고르고 모르겠다. 골라서 고르고 골라서 한게또 어떻게 해? 다 유부남이야. 주변에 조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눈길도 안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또 좋다 하는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우리 엄마도 마음에 갈등이 많아. 아닌 거 맞아요. 알면서도 끌고 가고 있고. 맞아요. 내가 조금만 더 자꾸 욕심을 내게 돼. 그렇지.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내 50에 창피하게 직장도 잃을 수다, 뭐다 다 잃을 수 있으니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내가 그래도 53, 넷 되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도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우리 기준님이 조금 참고 가셔야 돼요. 네. 놀지를 못합니다. 놀지를 못해요. 네. 움직이셔야 되고 또 내가 놀면 돈이 없고 맞아요. 너한테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이 아저씨를 만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간다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만나도 맨날 밥 친구, 술 친구다 보니까 밥 친구, 술 친구뿐만 아니라는데? 응? 더 멀리 가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까지만 갔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심란스럽기는 해요. 제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근데 마음이 많이 커졌어.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그만뒀거든요. 그 직장을. 거기 이제 2년 정도 다니다가. 근데 부동산 사무실이다 보니까 늘상 같이 집을 보러 다니고 뭐 손님 상담을 하고. 그 모든 부동산 사람들이 다 바람나야지. 아니지. 그거는 아닌데. 응. 그러니 내가 정리하세요. 네. 갔다부터 내가 마음도 떠났다지만, 이제 몸이 떠났다지만, 그래도 두 분이 어떤 연락을 하고 만날 수도 있고 하잖아. 그니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야 남한테도, 내 자식들한테도 내가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으니, 자식한테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맙시다. 그쵸. 그리고, 괜히 그쪽 집안에서도 그분이 가정을 깰 분도 아니지만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네. 멈추시는 게 맞고요. 내가 또다시 이직에 뭔가 이직의 운이 있어요. 네. 직장을 옮겨서 내가 딴 데 가고 내가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도 네. 눈을 돌리고 맞아요. 있고 내가 이게 아닌 것 같나? 다른 걸 해야 되나? 하지만 엄마가 별로 그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다. 맞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아. 네. 근데 다시 하던 걸로 가세요. 부동산으로요? 네. 내가 다시 뭐 보험도 해볼까 어쩐다 해볼까. 아니 식당 홀서빙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마음이 할까. 많아. 맞아요. 금전적으로 조금 안정을 짓고 싶었고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들어가서 어떤 고정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자꾸 마음의 변화 변사가 많다 보지. 그렇지만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서 하다 보면 내가 아파. 가만히 있는 일을 못해요. 좀이 쑤셔서. 움직이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네. 홀서빙 엄마가 간다고 해도 오래 못합니다. 끽해봐야 한 두 달? 두세 달 가면 엄마가 내가 또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고 내가 맞아. 몸수가 그닥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은 다시 공부를 네. 좀 더 해서 경매 쪽으로 배워보시든 네. 또다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라도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엄마 갈 수 있는 길이 내가 조금 나이 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아. 내가 당장 급해서 한두 달 일을 하겠다라면 가겠지만 네. 세 달 넘어가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니 거기서 멈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 정리하시고 네. 내가 망신수 거두시고 내 49 잘 넘기세요. 요때 시작해서 엄마가 들어오는 몸수 안 좋은 거 내가 조금 여기저기 아파. 근데 특별히 병명도 없고 병원에 가보면 네. 근다고 뭐 뭐가 와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궁 쪽으로 허리 쪽으로 들어오는 질병이 있으니 네. 내가 미리미리 잘 챙겨서 그런 자궁 수술했어요. 그치? 네. 내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쪽으로도 냉한 게 보이니 내가 조금 그쪽으로 잘 챙겨서 제2의 3의 질병이 나오지 않도록 네.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